안녕하세요. 카이즈유 윤수정입니다. 저는 볼보 XC 시리즈의 막내 주자로 나선 소형 SUV XC40 신차 발표 현장에 나와 있고요. 이 XC40은 소형차 전용 차세대 플랫폼인 CMA를 기반으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XC40의 라인업은요, T4 가솔린으로만 국내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트림은 총 세 가지입니다. 기본 모멘텀, 그리고 스포티하게 조금 더 변화한 R디자인, 그 다음에 안전 편의 사양을 대거 탑재한 인스크립션까지 있고요. 이 R디자인의 모델의 기본 출시가는 4,880만원입니다. 그럼 전면부부터 살펴볼게요. 네, 일단 R디자인 모델은요, 투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디는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고, 루프는 유광의 블랙 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패밀리 룩을 상당히 많이 계승한 모습이죠. 아무래도 이 토르의 망치를 형상한 Y자 헤드램프가 역시 적용이 됐고요. 대신 이제 소형 SUV다운 어떤 귀여움, 앙증맞음을 조금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눈매가 확장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그릴 보시면 이 그릴이 상당히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블랙의 그 하이글로시 소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음각 형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R디자인은 아무래도 스포티함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인 그릴을 넣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하단 범퍼를 보시면 역시 R디자인이어서 그런지 메탈, 약간 은빛의 메탈 소재를 이렇게 차체 좌측부터 우측까지 쭉 연결시킨 모습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약간 스포티함, 그리고 조금 더 다이내믹한 느낌을 많이 드러내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닛에도 역시 이렇게 라인들이 처리가 되어 있고요. 네, 측면은 지금 전면보다 훨씬 날렵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C필러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기존의 XC60, 90은 이렇게 조금 더 완만한 곡선을 드러냈는데, 이번에는 확 아예 가파르게 C필러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달려나가는 듯한 그런 스포티함을 드러내기에 굉장히 적절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이 XC40의 가장 큰 특징점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휠은 R디자인 트림에는 지금 19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규격도 상당히 두꺼운 규격이 적용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R디자인에 적용되는 휠 디자인이,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스마트폰에 적어놨어요. 더블 스포크 매트 블랙 다이아몬드 컷이라고 합니다. 기본 모멘텀 트림에는 조금 더 이 알로이 부분이 굵어요. 그래서 조금 좀 더 앙증맞은 느낌이라면, 이 R디자인에 적용된 휠 디자인은 조금 더 스포티하고 약간 세련된, 그리고 막 달려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후면에 적용된 테일램프는 역시 볼보에서 가져가고 있는 그런 디자인과 매우 흡사한 부분인데요. 원래 XC60의 경우에는 약간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안쪽으로 들어왔다면, 이번에 신형 XC40은 좀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차체가 좀 전폭이 뭐 동급 대비 길어졌다고는 해도 소형 SUV이다 보니까 차체를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좀 좌우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뻗어나가게 디자인됐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뒷부분 후면 부분의 처리는 사실 조금 저는 곡선으로 좀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자리 잡진 않았지만, 이렇게 볼보 로고를 딱 넣었을 때 상당히 깔끔하고 정제되어 있는 모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아래쪽으로는 지금 좌우로 머플러가 두 개가 이렇게 적용이 돼서 총 4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스포츠카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머플러의 디자인인데, 아무래도 R디자인이기 때문에 스포츠카까지는 아니지만 스포티한 그런 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적용된 것 같고요. 네, 트렁크는 제가 지금 수동으로 개폐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R디자인에 그 핸즈 프리 테일게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발로 아래쪽을 훑으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시동이 켜져 있고 키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으로 개폐를 해봤고, 이 트렁크의 적재 공간은 지금 동급 대비 사실 수치로 봤을 때는 조금 적게 되어 있어요. 460m로 되어 있고, 이제 6대 4 폴딩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앞쪽으로 밀게 되면 최대 1336m의 공간이 탑재가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낄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저희 뭐 쇼핑백 같은 거나 뭐 가방을 이렇게 걸어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안쪽에는 뭐 장본, 뭐 짐들,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도 분리를 해서 탑재를 할 수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폴딩을 하게 되면 지금 이거를 공간을 당겼을 때 굉장히 평평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긴 그 짐이 있을 때는 안쪽까지 무리 없이 이렇게 확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네, XC40이 아무래도 볼보에서 가장 많이 공간 활용성에 주력했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금 이 도어에서부터 바닥 까지 이루어지는 그 라바 오렌지 컬러의 펠트 소재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느낌은 약간 부직포를 만지는 거랑 살짝 비슷한데요. 그거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차체가 이 차량은 아무래도 흰색 바디인데 라바 오렌지가 있으니까 좀 더 대비되는 느낌도 나고, 이 도어 쪽에 보시면은 지금 노트북이랑 그 1.5mm 에 그 생수통 정도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원래 이 하단 아래쪽에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떼서 지금 내부에다가 장착을 시켰다고 해요. 안 보이는 곳에다가. 그래서 저렇게 공간의 활용성을 조금 배가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글로브 박스에다가 접이식 후크를 달았어요. 여기 글로박스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후크가 달려있는데, 얘는 접이식이랑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서 가방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여성분들 핸드백 같은 거 걸 때 좀 용이할 것 같고, 지금 시트의 경우에는 착자감이 굉장히 푹신푹신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쪽에는 지금 알칸타라가 적용이 됐고, 이 양 사이드에는 가죽, 네, 레더가 적용이 됐죠. 그리고 몸을 감싸주는 형태로 이렇게 안쪽으로 구부려져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착자감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물병을 살짝 빼볼게요. 이렇게 음료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충전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 볼보 측에서 약간 탑재해 놓은 건데, 이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이 스마트폰 충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차가 좌우로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과연 이 스마트폰이 가만히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충전시키는 부분에 좌우가 이렇게 높이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자식 기어 노브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립감은 굉장히 아담하지만 한 손에 딱 들어올 만큼, 성인 남성분들이 잡았을 땐 조금 아담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이쪽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면 위로 올라가요. 이거를 이렇게 밀면, 그래서 올라가면 작은 휴지 박스가 들어있는데, 휴지 상자가 들어있는데 수납 공간이 엄청 넓진 않지만 그래도 작은 물품들을 휴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고, 볼보에서 좀 집중적으로 말했던 부분이 이 쓰레기통이에요. 이걸 이렇게 열면은 이 안으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제 손이 이렇게 다 들어갈 정도로 깊이감이 아주 깊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페시아 중앙부에 보면 볼보의 어떤 실내 디자인 아이덴티티죠. 9인치의 터치형 세로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필요한 사양들, 편의 사양들이 이렇게 터치를 하면 바로 네,
눌리는 모습이고, 네, 그리고 운전석 쪽에도 상당한 수납 공간이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옆쪽에 운전석의 좌측에 카드 수납하는 공간이 역시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저희가 또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또 이런 뭐 카드를 빠르게 꺼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탐나는 활용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 아래 발밑 아래쪽에도 지금 이렇게 네, 찍어주시면 선글라스 넣어놨는데 이것도 사실 선글라스 케이스를 또 이렇게 놓고 온 경우에는 지금 아래쪽으로 케이스 선글라스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도 상당히 활용성이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운전석에 지금 계기판은 TFT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인성이 상당히 좋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스티어링 휠을 제가 이렇게 지금 잡아봤을 때 상당히 조금은 두께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3스포크로 되어 있는데 군데 이렇게 디테일에 크롬 소재를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는 R 디자인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XC40의 전 트림에는 4륜 구동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앞바퀴는 그 맥퍼슨 스트럿 그리고 뒷바퀴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 또 카이즈유에서 시승을 해볼 때는 그러한 조합들이 어떤 주행력을 뽐내는지 한번 궁금해지네요. 네, 2열 도어에도 역시나 나바 오렌지 컬러와 또 도어 포켓이 여기는 미니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 정도 크기에 네, 수첩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고요. 지금 제 앞에 운전석을 여기 볼보의 그 도움을 주시는 분들한테 남성분, 평균 남성분의 시트로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편하게 앉았을 때 레그룸 공간이 상당히 많이 연출이 되고요. 조금 키가 크신 분들도 한 이 정도? 여도 주먹 하나 정도 남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헤드룸 공간도 네, 상당히 넓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동급 대비해서 휠베이스 공간을 상당히 많이 늘렸잖아요. 그래서 실내 공간감을 구현해내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고 전혀 좁다고 느껴지지 않고 상당히 쾌적한 공간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중단거리를 갈 때는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모터그래프 또 인터뷰 응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급하게 섭외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카이즈 전승용입니다. 카이즈요? 예. 모터그래프보다 카이즈에 들어가고 싶은 XC40이 가솔린으로만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예. 뭐 저도 물어봤죠. 왜 그 가솔린부터 나왔냐고 했더니 뭐 대답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가장 빠르게 나름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는 모델이 이 T4 모델이었다라는 게 그 메인 이유였는데 저는 근데 좀 앙증맞다고 생각했는데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여성분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볼륨감이 느껴지지만 차체 자체는 컴팩트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운전하기에 부담도 별로 없고 그리고 봤을 때 여성들이 오히려 이런 약간 볼륨감 있는 차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또 있더라고요. 그쵸. 카이즈 화이팅. 감사합니다. 모터그래프도 화이팅. 랩타임 제로 갈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네. 네, 지금까지 XC40 그 모델 디자인 살펴보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볼륨감 있고 풍부해졌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디테일 요소들을 살려서 뭐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을 만큼 아름다워진 디자인을 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XC40의 가격은 지금 기본 모멘텀 트림인 4,620만원부터 뭐 R 디자인 4,880 그리고 최상위 인스크립션 5,080만원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안전 사양들과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더 자세한 주행 리뷰나 또 자세한 인테리어들은 저희 카이즈유 시승기를 통해서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